네, 천하계의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1월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벌써 남지 않았네요. 1월 시작하고 나서부터 워낙 정신없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안팎에서 큰 이슈들이 많았고, 그게 또 자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자산 가격의 흐름까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은 가장 최근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이슈가 FOMC였죠.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나온 뭐 이야기들을 보면 금리는 동결을 했고 IOER은 소폭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포 시장의 개입은 4월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건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그 파월 의장이 자기 속내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는 움직임이 없지만은 지불 준비금을 약간 올렸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은 불안한 안정이라는 것을 파월 의장은 드러낸 겁니다. 지불 준비금이라는 건 비상시에 대비해서 돈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면에서는 이제 은행이 좀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지금 성장세가 좋긴 하지만은 이 불안한 안정세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볼때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지표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그리고 주택 세일즈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습니다만은 심리 지수는 심리 지수일 뿐이고 그리고 주택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도 지금 현재 우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과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요소를 좀 디스카운트하고 전반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안정적이지만 불안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비하는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국과 협상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겠지만은 중국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고 성장을 하는 아주 기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도 혹시나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좀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악재성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 달러도 강세였고 국채도 강세였고 주식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지금 우한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사건이냐 아니면은 그냥 좀더 지속될 것이냐 볼때 지금 제일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이 나쁜 건 나쁘다고 빨리 나오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약간 불안한 안정,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리고 또 선견지명으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초반부터 가장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건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 고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가와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연초에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한 차례 튀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만 이후에는 상방이 굉장히 제한된 모습으로 아래로 계속 좀 처지고 있고, 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아래로의 방향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료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에 반응하는 민감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로 움직일 재료보다는 아래로 움직일 재료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인데요. 이 이유는 뭘까요? 그냥 어떤 이슈든 간에 경제 이슈를 보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슈가 단기적인 것이냐, 장기적인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어떤 뭐 돌발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때 미국과 이란의 힘의 균형이라는 건 비할 수 없이 미국이 강합니다. 그런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영향이 크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발발하지는 않았지만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요소, 그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지 이게 좀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나눠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가의 하락이 일단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 더 이어질 만한 이슈인 것인지 그 영향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네,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자기 GDP에서 자체적인 소비로 자기 GDP를 유지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간의 교역이죠. 교역이란 것은 물자와 요소, 생산 요소, 사람의 이동인데 이게 제한적으로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요소들이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 요소라든가 사람의 이동, 교역의 이동에 필요한 어떤 석유라든가 이런 소비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경우에 좀 돌이켜보면은 지금까지도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우한 사태 같은 경우도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백신 개발이 사실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성적인 어떤 질환 같은 경우는 좋지만은 처음에 이런 그 사스라든가 또 이런 우한 사태가 나면은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 임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어서 백신이 나온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경제에 대한 네거티브한 요소는 좀 더 오래 갈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심리적으로 볼 때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 좀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서 석유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석유와 구리 이 두 개의 가장 큰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석유의 수요에 대한 그런 요소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오펙이 있는데 이 오펙에서 이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멤버 이외의 다른 나라들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감량에 그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급등 좀 내려갈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방은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 하락도 사실은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밴드로 예상하신다면 지금 이제 55달러 내외에서 일단 WTI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이란 사태가 났을 때 급등할 때가 한 80불대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우한 사태로 인한 그런 교역이 줄어들고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석유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파월 의장이 지금 조치를 취한 것처럼 미국이 불안정한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 사후 대비책 사전에 대한 대비책 이런 걸 볼 때는 석유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생산량에서 좀 줄이면서 커버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석유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석유의 감량을 위해서 좀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석유 가격이 하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하방 같은 경우는 55달러에서 넓게 보면 70달러 좀 더 좁게 보면은 70달러 조금 밑에 그러니까 55에서 한 65 에서 70, 그 정도 사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지금 유가의 위치 자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감산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현재 위치에서 아래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신 거고 네네. 위로는 한 65에서 70달러 정도까지 상방은 열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유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값 역시도 계속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년 내 고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올해 현재 위치에서도 10% 이상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게 거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정확히 10%가 될지 5%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금값은 당분간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볼 때 현재 이제 지금 불안한 그런 경제 성장 그리고
지금 우한 사태 그리고 석유 가격의 하락 이런 걸 볼 때 좀 안전자산의 개념에서 볼 때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미국의 지금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게 불안정한 안정이다 이런 네.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서 안정적인 자산이 뭐냐 아 우리가 뭐 비트코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그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거는 피할 수 없는 사태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정부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제도권 안에서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현재로 볼 때는 각종 규제 또 자금 세탁 방지 등의 규제에 들어가면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금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금을 위험을 해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금은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보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금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한 사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볼 때 금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더 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국채보다도 이런 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네네.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현재 상황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의 상승세 역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앞서 뭐 5%가 될지 10%가 될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가격의 상한이랄까요? 일단 뭐 상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까지 금이 거래되는 어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네. 보면은 한 1,700달러 정도까지는 온스당?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스당 네. 1,700달러까지의 추가 상승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건들 감안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환율도 좀 볼게요. 지난해 달러원이 1,22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등락이 있었어요. 이제 연말로 오면서 좀 등락의 폭이 커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1,15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추가 하락 없이 그러니까 원화의 추가 강세 없이 다시 또 이런저런 이슈들 반영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또 1,18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원화가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가기는 현재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어떤 수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펀더멘탈을 좀 체크해봐야 네, 되겠는데 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0.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원래 금리를 하향으로 아니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원화에 대해서는 뭐 강세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인데 교육의 26%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에 국한된 문제 같으면은 좀 더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교육 상황 자체는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 아주 특별하게 저한테 누군가가 원화가 앞으로 강세가 갈 것이다 하는 세 가지만 좀 말씀하라고 그러면 아마 말씀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은 좀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봐야 될 요소는 첫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글로벌한 경기 상황에서 교육의 문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교육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좀 예상이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볼 때 이제 정부가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조기 예산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에다가 돈을 풀어서 경기 진작을 하고 내수로서 GDP를 좀 받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단기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근본적인 게 좋아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예산 집행을 통해서 원래 뭐 작년이죠 벌써 네.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2%를 간간히 맞췄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원화 자체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소보다는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을 감안해봤을 때 1,150원이냐 1,14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네. 만약에 좋아진다면 또 원화
달러를 팔고 또 원화를 사는 그런 수요가 많겠지만은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그런 네. 요소도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국내든 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주식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불거지는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올해 이번 주 초였죠.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고 물론 올랐던 거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출렁임이 있었고 국채 가격도 또 급등하는 모습, 달러도 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일시적인 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과 그쪽 시장은 좀 별개로 해서 당분간은 기존에 유지했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다 인지하시는 것처럼 성장 동력을 새로 찾아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말, 작년 연말에 그 코스피 지수가 연초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그렇죠.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MSCI 인덱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인덱스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고 사우디가 MSCI에 들어오면서 그 비중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대외적인 여건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지금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은 어떤 그 상한선에 있는 밴드를 벗어나기는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산 쪽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초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 그에 반응하고 있는 자산 가격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